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핫한 IPO, 바로 오늘 IPO가 됐는데요.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바로 오늘 9월 16일 IPO로 상장이 됐는데요. 이 스노우플레이크에 관심이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서부터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좀 참았어요. 오늘 IPO 하는 거 보고 스탁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보고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아볼 거는 뭐 사실 제가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인데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IPO에 참여를 했죠. 첫 번째로 좀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과연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떤 회사인지 조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얼마나 돈 버는지 파이낸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CEO가 누군지, 아무래도 이 신생 기업은 CEO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CEO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좀 리스크 조금 알아보고요. 그리고 저는 과연 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살 건지 말 건지 저의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워런 버핏.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베스터고요. 아무래도 워런 버핏이 이 IPO에 참가한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워렌 버핏이 주도적으로 이 IPO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워렌 버핏의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불릴 수 있는 탓 콤즈하고 팻 웨슬러, 그 두 사람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그 전에도 테크 컴퍼니 IPO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건 2018년도에 스톤 컴퍼니라는 회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IPO에서 아마 30불 정도로 시작됐던 회사가 지금은 51불이 되었고요. 8%의 회사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 회사인데요. 그 Payment Processing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요. 아마 이번이 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Tech Company에 IPO 참여했던 게 아무리 이 두 사람이 오른팔과 왼팔이 했다고 해도 워렌 버핏이 허락을 안 했으면 아마 못했을 텐데요. 워렌 버핏은 같이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이 Berkshire Hathaway가 IPO에 참여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워런 버핏이 이 회사의 가치를 봤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회사가 이 IPO에 참여를 했는데요. Salesforce라는 회사예요.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이 회사는 그냥 요번 IPO에 참여한 게 아니라 2월 달에 벌써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는 valuation이 12.4 billion 이었고요. 479 million dollar를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 Salesforce는 큰 회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Salesforce도 Snowflake에게 커스터머예요. 이 Snowflake이 Salesforce의 데이터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를 좀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뭐 이렇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는 데이터 관리의 웨어하우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도 웨어하우스가 있죠. 그래서 어떤 뭐 물품 같은 게 만들어져서 이 웨어하우스로 오죠. 거기서 커스터머에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하는 기계를 직접 만들어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웨어하우스로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좀 중개인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말하는 자기만의 그 특징이 있어요. Unlimited storage를 하고 그리고 컴퓨팅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건축 양식, 아키텍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관리할 때 정말 데이터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그걸 관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많은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잘 관리하고 또 빠르고 편리하게 커스터머들이 그 방대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잘 쓸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편리한 체계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장점은 그냥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편한 시설을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커스터머들 사이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익스체인지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다. 바로 그게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를 쓰게 되면 거기에 쓰고 있는 그 스노우플레이크의 서비스를 쓰고 있는 모든 컴퍼니들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컴퍼니와 컴퍼니 사이에서도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도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원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의 네트워크를 같이 제공할 수가 있다. 클라이언트들이 원한다면 그게 스노우플레이크의 강점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는 그냥 다달이 서브스크립션으로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만의 크레딧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크레딧을 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를 여러 군데 좀 만들어놨죠. 그래서 다음은요, 파이낸셜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글에 가서 그냥 스노우플레이크 S1 폼을 치시면 이 파이낸셜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IPO를 하고 퍼블릭 컴퍼니로 가려면 SEC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고 또 거기에 제출해야 되는 폼들이 있고 다큐멘터리 있는데요, 그게 바로 S1 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뭘 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리스크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좀 드라이하고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재밌는 부분은 그 레비뉴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매해 1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굉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net retention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커스터머들이 얼마만큼 돌아오는지, 예를 들어서 나의 커스터머가 10명이 있었는데 9명이 돌아왔다. 그러면 90%가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돌아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회사가 말하는 net retention rate이 158%예요. 그럼 100%를 넘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10명 있었는데 10명보다 많이 올 수 있어요? New customer가 아니라 retention rate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회사들, 그리고 그 회사가 올해 다시 나의 커스터머가 됐을 때 버는 돈이 158%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옛날에 있던 커스터머가 점점점 돈을 더 많이 내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작년에 100불을 냈었는데 올해는 이 커스터머가 158불을 낸다는 거죠. 더 서비스를 써서 뭐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게 확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커스터머가 S1 파일링 했을 때 3117 클라이언트가 있었다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중에 1년에 1밀리언,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는 클라이언트가 56 클라이언트. 굉장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터머가 누구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컴퍼니들이 많아요. A&E, 이거는 뭐 그 TV 네트워크, Lionsgate는 영어 회사고요. 그리고 Adobe도 있고요. Square도 이 회사의 컴퍼니고요. 또 하나 큰 회사는 Capital One, DocuSign.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큰 회사들이 이 Snowflake의 커스터머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요, valuation을 좀 볼게요. 이 회사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다는 거는 그만큼 또 뭐 월스트리트가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 valuation이 좀 너무 많이 빨리 성장을 했어요. 아, 뭐 개미들에게는 좀 나쁜 소식이죠. 어쨌건 2020년 2월에 그 Salesforce가 투자했을 때만 해도 이 컴퍼니의 valuation이 12.4 billion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 IPO를 요번 달에 발표했을 때만 해도 24 billion이었어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IPO 파일링 한 번 더 했어요. 처음에는 24 billion으로 가겠다. 그래서 뭐 스탁 프라이스가 뭐 75불에서 85불 사이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그걸 바꿔서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30 billion으로 하겠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그러니까 100불에서 120불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트레이딩 기간에 보게 되니까 오늘 아침 10시부터 트레이딩이 됐는데요. 보니까 뭐 120불은 볼 수가 없었고요. 뭐 오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작했던 가격이 231불이었어요. 그래서 120불로 했는데 트레이딩이 시작하니까 거의 뭐 100%가 올라서 231불에 시작해서 오늘 최고 319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완전...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72 billion입니다. IPO 했을 때 워런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IPO 했을 때 가격이 120불, 그래서 30 billion이었는데 장이 열리자마자 72 billion이 되면서 두 배 이상이 그냥 껑충 뛰었어요. 원래는 저도 오늘 살려고 그랬어요. 좀 몇 주만 사자 이게 계획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 그냥 뭐 장이 열리자마자 100%가 넘게 올랐으니까 못 샀습니다. 그리고 CEO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신생 회사는 CEO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CEO가 프랭크 슬루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CEO는 굉장히 재밌는 이력을 갖고 있어요. 벌써 이 회사,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이 세 번째 IPO 회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도메인이라는 회사였어요. 2007년도에 비슷한 회사죠. 데이터 관련된 회사니까 비슷한 회사고요. IPO 했을 때 $776.5 million 회사가 됐고요. 이 회사가 2009년도에 바로 팔렸어요. EMC라는 회사가 어콰이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팔렸을 때 가격이 2.4 billion이 됐죠. 그래서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두 번째 IPO를 했는데요. 이 CEO가 두 번째 회사는 ServiceNow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IPO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210만 달러가 됐죠. 그리고 한 주에 24불 60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그 회사가. 한 주에 468불 4전이에요. 그래서 19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8년 만에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CEO 떠날 때는 270% 정도의 수익률, 성장률을 보이고 이 회사를 떠나고 세 번째 맡은 회사가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CEO는 아무리 봐도 조그만 회사를 크게 키우는데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CEO예요. 이런 CEO가 이 회사를 맡았다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키울 만한 회사고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EO는 회사 지분의 5.9%를 갖고 있어요. 뭐 하룻밤 사이에 빌리어네어가 된 거죠. 부럽습니다. 뭐 어쨌건 그렇다고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이 회사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 같은 회사의 어떤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그 아마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자기네들도 그런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 역할을 자기네들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레드시프트 그런 서비스가 이 스노우플레이크와 비슷한 서비스예요. 커스터머들에게 또 중개인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웨어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아마존에서 야 스노우플레이크 너네 나가 야 너네 이제 나 너네들한테 비즈니스 안 줄래 하면 나가야 돼요. 그게 좀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근데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이 데이터 관리하는 회사는 정말 많은 커스터머가 있고 요즘에 데이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존 혼자 다 못한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가 필요하다 라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좀 메리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아마존만 쓰는 게 아니고 구글 클라우드도 쓰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쓰기 때문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스노우플레이크의 클라이언트라면 구글에서도 내 데이터를 심어놓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를 내가 쓸 수가 있고 또 아마존에서도 그렇게 쓸 수가 있고 해서 뉴트럴한 스탠스에서 모든 세계 큰 회사의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를 쓰게 그렇게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게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레드시프트 같은 것만 쓰면 아마존에 있는 어떤 커스터머들과 또 데이터 거기에 있는 것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를 쓰게 되면 AWS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를 다 통용해 가면서 막 건너뛰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핫한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장도 빨리 했고요. 커스터머들을 봤을 때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어떤 데이터 관리해주는 회사랑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사고 싶어요. 저는 이 회사가 너무 관심이 가고 사고 싶습니다. 제일 메리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런 테크 회사고 성장 중인데 어떤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회사가 투자를 했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성장주와 가치 투자가 만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너무 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어요. 제가 그때 페이스북을 봤을 때도 확 올랐다가 사람들 관심 확 모였다가 좀 떨어지거든요. 몇 달 뒤에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스노우플레이크도 좀 지금 굉장히 좀 과열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좀 이 과열이 좀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잠잠해진다면 조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싸서 뭐 지금 뭐 버는 돈이 뭐 1빌리언도 안 되는데 지금 회사 가치가 74빌리언이면 너무 이게 과열된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좀 이렇게 과열된 열이 좀 빠졌을 때 저는 확실히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워렌 버핏 회사가 투자했다는 거는 금세 이렇게 올랐을 때 치고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180일 동안 락업 피리어드가 있어서 이 IPO 했던 사람들이 뭐 180일 동안은 이 주식을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고 빠질 위험은 아무래도 180일 동안은 없겠죠. 하지만 저는 롱텀을 보고 회사를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회사가 투자를 했다는 건 그 회사도 롱텀을 보고 샀기 때문에 큰 회사가 치고 빠지거나 아니면 뭐 몇 달 뒤에 뭐 아니면 락업 피리어드가 딱 빠졌다고 해서 그 차액을 보고 빠질 것 같지 않아서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일스포스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커스터머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또 자기네들이 커스터머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가 그리고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회를 보고 좀 이 과열이 잠잠해지면 투자를 할 것 같고 뭐 그때 가서 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뭐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